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의 결론은 세종시 원안을 고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도출을 이미 했습니다. 그 결론을 도출한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건설적인 그런 제안을 흥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먼저 말씀을 부탁했으니까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아, 저는 한국형사사업학회 회장인 김용준 교수입니다. 어느 대학이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 토론자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경청을 했고 좋은 말씀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참 그 정치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정략 정파적으로 어떤 그 파퓰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소모질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먼저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TV 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표계산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부 다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정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못질한 것을 사실은 그 아까도 신도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 하실 때 반대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러시다 나중에 표계산 해가지고 내가 표를 거둘라면은 내가 뭐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 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표계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따라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소모질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야 돼요. 정부 정책에 따르는데 아까 그 뭐 조각재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국민투표? 국민투표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요. 예산 낭비 많이 하고 무한 그런 겁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정 총리께서 지금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정 총리께서 잘 하셨는데 조금 너무 성급했어요.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참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해가지고 했으면 더욱 좋았는데 그냥 총리 되자마자 바로 충청권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겠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성급했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어차피 기업과 교육기관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뭐 저탄소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그거 시간 많이 걸려요. 말로는 좋죠.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다 뜬구름 잡는 식이고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으니까 어떤 그 파퓰리즘에 그 이렇게 다시 또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만 좀 반대합니다. 전 국민 반대 안 해요. 이거 수정안 다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지역 이기주의까지 편승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충청북도는 아닙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전 많이 들 필요가 없고요. 국가 이번에 제대로 대안을 세워서 그냥 나가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오늘 다음 부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두 번째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짧게.